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오포트에서 저 마이크 하나를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바로 고독스에서 나온 무브링크2 와이어리스 마이크입니다. 고독스라는 브랜드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뭐 SL60이라든지, 게다가 조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도 만들고 또 필드 모니터, 그런 모니터도 만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리뷰를 봤지만 그래도 꽤 만드는 제품마다 가격은 가성비가 있는데 제품은 꽤 괜찮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가오포터에서 고독스의 무브링크2 마이크를 협찬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패키지 소개를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좀 써봤는데 가격 대비 성능과 구성이 진짜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에도 꽤나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패키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딱 택배를 받으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이제 요 설명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가오포터에서 따로 한국어로 프린트를 해서 넣어준 설명서가 아닌가 싶어요. A4용지에 프린트가 돼서 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윈드실드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체, 마이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꽤나 깔끔하고 빌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 안에 착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걸 열어보시면, 네, 이 안에 제가 좀 미리 한번 까보긴 했는데, 안에 보시면 구성품이 휴대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마이크 자체에서 이제 핀으로, 선으로 뽑아서 쓸수 있는 핀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깠지만 이제 카메라랑 연결하는 그런 단자고요. USB-C 타입 충전기를 세 개를 넣어주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요렇게 각각각 충전할 때 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이쪽에 단자에 꽂으면 한꺼번에 충전이 돼서 필요할 때 여유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개씩이나 주는 게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판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를 옷에 꽂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때 이제 철판을 뒤에 붙여서 자석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철판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잃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관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세팅은 단순합니다. 케이스에 쓸수 있는 뭐 핸드스트랩 고리 같은데 잘안쓸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챙겨줄 건다 챙겨줬고, 이런 케이블들을 든든하게 넣어줬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이크의 사용기에 대해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마이크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스에서 나온 무브링크 M2 마이크는 2.4GHz의 2채널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같이 제공해주는 케이스에 보관하면 아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외형입니다. 수신기의 상단에는 마이크 인풋 포트와 모니터링 포트가 자리하고 있고, 좌측에 전원, 오디오 볼륨 조절, 우측에는 페어링 버튼과 USB-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추가로 좌측의 전원 버튼은 전원을 킨 이후에 한번 누르면 A 마이크 볼륨 조절, 한번더 누르면 B 마이크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누르지 않고 그냥 볼륨 조절을 누르면 두 마이크 동시에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신기에서 직접 조절을 할수 있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2인 촬영을 할 경우에 두 사람의 목소리에 볼륨을 맞추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우측에 페어링 버튼은 한번 누르면 모노, 스테레오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 꾹 누르면 페어링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송신기의 상단에는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와 핀 마이크 등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좌측에 전원 버튼, 음소거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동일하게 페어링 버튼과 USB-C 타입 단자가 있고, 송신기의 페어링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킬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이 가능하고, 케이스 좌측에 USB-C 타입 단자를 사용하면 송수신기 3개를 전부 충전할 수 있어서 이건 정말 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동거리가 50m에서 100m로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촬영할 때그 정도로 멀리 갈 일은 잘 없어서 거리가 늘어난 만큼 근거리에서 더 안정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모델은 흑백 화면으로만 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2세대부터 이렇게 TFT 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오디오 체크나 음소거, 페어링 상태 같은 아이콘들이 더잘 보입니다.
배터리 타임은 한 번 완충 시에 송신기 10시간, 수신기 8시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마이크는 송수신기를 둘 다 써야 하니까 대략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이크 3개를 끼고 거리 테스트와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고독스의 마이크를 그냥 착용했고 하나는 S사에서 많이 쓰는 스틱 마이크, 그리고 하나는 고독스 마이크를 핀 마이크로 끼워서 착용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착용을 해보고 세 가지 음질을 비교하면서 한번 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지금 저 끝까지 거리 했을 때 한 100m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과연 끊기지 않고 잘 들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가면서 이제 제 최근 근황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하는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리려는 이 순간에 까치가 엄청 울고 있습니다. 보통 밖에서 촬영을 하거나 뭐 유튜브 촬영을 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상업 촬영을 하든 여러 가지 촬영을 할 때 주변에 소음이 항상 있는 편인데 이 소음들이 마이크에 어떻게 수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요즘 날씨가 그래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되게 시원하고 저녁에도 굉장히 시원하죠. 자, 이쯤에서 한번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변에 뭐 귀뚜라미 소리도 있고 뭐 막 저 멀리서 사람들 저기 어린 친구들 노는 소리도 있고 한번 지금 그게 많이 들어갈 텐데 소리가 얼마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얼마나 소리가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한번 가볼게요. 자, 해질녘이 되다 보니까 햇빛이 굉장히 셉니다. 땀도 나고 지금 몸에도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금방 가을이 오니까 밖에서 좀 돌아다니기 한층 편하겠죠? 주변에 까치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 지금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저도 나중에 들어보고 확인해야겠지만 얼마나 멀리까지 수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볼게요. 지금 되게 멀리 왔는데 카메라에 제가 보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와봤습니다. 지금 거리는 100m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끼고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도 잘 들린다면 정말 그래도 거리 문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 이상 뒤에 길이 없어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가을이 오니까 해도 점점 짧아지고 예전에는 한 7시? 8시?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시리가 갑자기 말을 하네요. 아, 그래도 예전에는 한 7시, 한 8시까지도 되게 밝았었는데 이제는 6시 넘어가면은 어둑어둑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다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수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주변에 지금 이 주변에 귀뚜라미도 있고 풀벌레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고 다양한 주변 소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냥 소리만 듣고 내용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카메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한번 결과를 봐야겠지만 마이크의 수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저 최대한 끝까지 갔을 때 수음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에 끊기진 않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이크를 한번 써보는 겸 마이크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까보면 수신기가 있고 송신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를 꺼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클립에 이제 핫슈에 끼우는 클립이 있습니다. 옷에도 끼울 수 있지만 이제 핫슈에 끼울 수 있도록 돼 있고 얘를 끼운 다음에 이제 카메라랑 연결하는 용으로 나온 이 케이블을 여기 카메라 모양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마이크 단자에 끼우면 이제 뭐 설치는 뭐 여는 마이크랑 똑같이 간단합니다. 케이스가 있는 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자석이라서 이렇게 척척 들어갑니다. 자, 연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키면 알아서 연결이 돼요. 자, 보면은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소리 표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사운드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쓰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다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음소거 이것도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쓰기에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에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휴대폰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케이블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이 동그란 3.5파이 단자가 거의 없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 케이블 어댑터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 같이 넣어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자, 휴대폰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한번 녹화를 직접 해볼게요. 자,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되는 걸 확인하려면 멀리 가봐야겠죠? 자, 한번 멀리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으로도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까 이거를 이제 결합을 하다가 알아낸 건데 이제 핸드폰에 끼울 때는 스테레오 모드가 아니라 모노로 해야지 핸드폰에 음성이 들어가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마이크 쓰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나 굉장히 신박한 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샷건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거는 유선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무선으로 쓰고 있냐, 송신기에다가 요거를 결합을 시키면 무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멀리 가서 어우 굉장히 시끄럽네. 자, 멀리 가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와이어리스로 만들어준다는 기능 자체는 진짜 활용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선 때문에 제약이 생겼던 뭐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는 붐 마이크처럼 쓸 수도 있겠죠. 게다가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밖에서 고독스의 무브링크 2 마이크를 이용해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 대비 마이크의 성능이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해상력은 S사의 이 보이스 레코더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독스의 무브링크 2도 마이크 수음 상태 그리고 소리의 품질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격 대비 구성품, 마이크도 한 개가 아니라 무려 두 개. 구성품도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잭도 주고 핀 마이크처럼 쓸 수 있는 선도 주고 게다가 두 개나 주고 이 가격에 이만큼의 구성품을 주는 자체가 가성비로서는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고독스의 무브링크 2가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 제품을 받고서 딱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단점입니다. 수신기랑 송신기랑 딱 열어서 봤을 때 차이가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열어서 볼 때마다 뭐가 송신기였지? 뭐가 수신기지? 하면서 이렇게 위를 하나하나씩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위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라도 하나 있으면은 바로바로 쓸 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쉬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뭐 매미가 엄청 울고 있다든지 주변에서 막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지 술집이나 인파가 많은 곳 그런 곳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세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이질적으로 약간 기계음처럼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단계가 많지는 않더라도 강도를 높게, 낮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대에 거기까지 바라면 조금 양심이 없겠지만 뭐 그래도 느껴진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으로는 구성품입니다. 앞서서 구성품이 많다고 장점이라고 했는데 왜 구성품이 단점이냐? 다 좋은데 이 USB-C 타입 포트만 3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개별 충전을 할 때 쓰라고 넣어준 것 같은데 사실 케이스에 넣어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거의 쓸 일은 없거든요. 대신 이제 요즘 핸드폰 보면은 이 3.5파이 단자가 있는 핸드폰이 이젠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 변환 잭을 이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쓰는 분들은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수음을 하려면 따로 이 젠더를 또 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C타입 단자를 많이 넣어주는 것보다 휴대폰에 낄 수 있는 젠더를 넣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독스에서 나온 무브링크 2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마이크를 한번 구매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번 보여주니까 가격 대비 구성품 진짜 괜찮다. 그리고 뭐 노이즈 캔슬링 같은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 가격 대비해서 생각보다 혜자다 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이크에 대해서 어떤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